여성 불교 지도자 조직 불교 여성개발원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 우크라이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불교 여성개발원은 어제 서울 종로 불교 여성개발원에서 우크라이나 한국 유학생 지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학생 3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불교 여성개발원은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과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간 성금 모금을 진행해 3,1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우리나라 법학은 강대국의 침략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전쟁의 상흔을 가진 나라이기에 오늘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남과 같지 않습니다. 동병상련이랄까, 우크라이나의 국민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부인 옥사나 포노마렌코 여사는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의미를 한국이 진심으로 알고 있는 나라여서 다행스럽다면서 불교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본다르 다리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러시아 공격으로 초토화된 마리우폴의 가족이 살고 있어 걱정된다면서 우크라이나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